문병지 TV. 자, 하, 형범아, 우리 이강인 선수 이적설이 또 떠버렸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도한 매체들을 보니까 프랑스 쪽에는 레키프, 스페인에는 아스 언론사가 이제 이강인의 타 팀 이적설을 보도를 했는데, 콕 집어서 지금 프랑스 리그 마르세유랑 니스, 보르도 이렇게 이제 세 팀을 집었고, 그 중에서도 레키프는 마르세유가 일단 임대 이후에 완전 이적을 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조건까지 떴어. 아무래도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는 이강인 선수가 그만큼 지난 시즌에 주전으로 못 뛰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런 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느낌보다는 주전으로 못 뛴 선수를 데려간다는 느낌보다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이라든지 그런 능력들을 보는 것 같아. 오히려 못해서 가는 선수와 그 잠재력을 이제 어느 팀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과는 약간 다르거든. 그러면 그 포인트를 다 인정을 하고, 일단 이강인 선수의 지난 시즌을 돌아봤을 때 감독의 교체 이후에 팀이 4-3-3으로 살짝 복귀를 했을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4-4-2로 굳으면서 이강인 선수가 필드 플레이어 10자리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나아졌단 말이야. 물론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부상도 있었지만은 나는 결과적으로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이강인 선수가 딱히 자리를 찾기 힘든 4-4-2 형태로 주전술이 굳어지면서 조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는 일단 물어보고 싶어. 내 생각에는 그 어떠한 것보다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뛰는 거거든. 쿠보 선수가 발전을 했을 때는 쿠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물론 기량도 있었고 재능도 있었지만은 꾸준히 뛸 수 있었다는 메리트가 굉장히 컸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강인 선수에게 훨씬 더 많은 출장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만약 팀 전술이 올 시즌에도 지난 시즌과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가게 된다면 조금 그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경기를 많이 못 나가는 이제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수는 그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감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야. 한 시즌에서 최대 두 시즌 정도 자기가 주전으로 도약을 못한다면 이적을 해보는 것도, 물론 그 팀 안에서 해결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그 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봤을 때 지금 포지션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일적인 면 이런 면에 있어서 못 뛴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을 한 2년여 정도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긴 하지. 축구 전술적으로만 봤을 때 현재 발렌시아의 4-4-2 포메이션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딱 어느 한 포지션에 넣기가 좀 굉장히 애매하지 않아? 지치 중앙 미드필드를 쓸 것이냐 사이드 미드필드를 쓸 것이냐에 대한 차이인데, 그것도 4-4-2나 뭐 4-3-3이나 3-5-2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냥 포지션적인 것보다는 감독의 성향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지. 어떤 포메이션에 따라서, 하지만 그 중용되는 미드필드 선수의 스타일, 이강인 같은 스타일을 중용하는지 아니면 파워풀하고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감독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스타일을 원할 거고. 그러면은 단순히 전술 포메이션 숫자 노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노름 위에서 감독이 어떤 전술적인 색채를 꽃피우자 하는 이런 감독의 성향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네. 그치.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발렌시아라는 팀은 뉴스에서부터 다른 팀에서부터 영입부터 계속 영입이 이뤄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 선수들의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또 다른 테스트가 이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강인 선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왜? 이강인 선수도 계속 1군에 테스트를 해보고 1군 경기에 자꾸 넣어보고 이 팀의 융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 아직도 그게 문제라는 거야. 새로운 팀에서 빠르게 적응을 해서 다시 도약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봐. 뭐 물론 베스트는 이강인 선수의 그래도 잠재력만큼은 누구보다도 인정을 하고, 또 이강인 선수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확실한 발렌시아에서 계속 성장해서 대성하는 게 베스트겠지만, 만약에 이적을 해야 된다면 일단 프랑스 언론이 레키프가 말을 한 것처럼 프랑스 리그로 간다고 했을 때는 난 사실 걱정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 우리가 박주영 선수가 뛸 때부터 황의조 선수가 뛸 때까지 계속해서 프랑스 리그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피지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면모를 차지하는 리그다. 그리고 굉장히 좀 다소 거친 면이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리그다. 특히나 스페인 리그와 대비를 하자면 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게 내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 사실 그 어떤 요소들이 경기 뭐 피지컬적인 거 뭐 흑인 선수들이 많고 여러 가지 지금 고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걸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나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 아하. 경기를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상대 피지컬이 강하다. 그거에 맞는 경기 운영이 필요한 거고 경기 스타일을 바꿔가는 거고 그게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리그 자체는 뭐 스페인 리그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일부 리그고 일부 팀이라고 하면은 나는 경기를 나서는 팀에 가는 게 최우선이다. 프랑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또 다시 스페인 리그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왜? 스페인 리그는 항상 열어놔야 돼. 이강인 선수가 왜 열어놔야 될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거기서 뛰었으니까. 그치. 언어적인 게 이미 다 될 거야. 아하. 그건 굉장히 강점이거든. 그래서 다시 스페인 리그 돌아올 수 있는 임대 이적도 나는 찬성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해. 비유를 해보자면은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고식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삼시세끼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네. 그치. 지금 이강인 선수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경기에 대한 출전이고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실력 향상이야. 사실 기초 기술이라든지 뭐 스킬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갈 때까지 갔어. 강인이는. 더 이상 여기서 뭐 올려온다? 그런 부분이 아니야. 차라리 그렇게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 하면서 그걸 경기장 안에서 이겨내는 방법을 습득을 하는 게 경기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습득을 하는 것만 남은 거야. 아하. 강인이는 그 외적인 거는 이미 다 모든 걸 갖췄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네티즌 분들께서 이강인 선수가 만약 가게 된다면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또는 스페인 좀 하위 팀 어떤 리그를 가는 게 이강인 선수에게 가장 맞을 것이냐라고 정말 이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애정을 담아서 토론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많이 뛸 수 있는 팀에 가야 된다. 그 리그가 어떤 성향이건 요거라는 말이네. 그치. 근데 다 동일된 조건. 강인이를 원하는 다 동일된 조건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는 독일을 가는 게. 아, 독일. 요거는 왜 좀 그렇게 보는지. 뭐 독일도 마찬가지로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그거는 사실 해외에서라면은 어느 뭐 스페인 리그랑 지금 뭐 프랑스 리그랑 비교했지만 피지컬이 뭐 프랑스가 뭐 되게 아니야. 그 정도로 월등하진 않아. 이미 이거만큼 겪을 만큼은 강인이가 스페인에서 겪었다고 봐. 독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동안에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많이 뛰었고 팬들한테도 익숙하고 그리고 모든 해외 리그라든지 그런 리그들에서 더 주목을 하는 나라가 나는 독일 리그가 아닐까. 이런 그럼, 생각을 그럼 이 시점에서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 이강인 선수를 뭐 예를 들어 임대라고 쳐. 임대로 데리고 가는 감독은 이런 감독이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자율적인 거에 있어서 익숙해져 있어. 계속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알아서 할 수 있게 놔둬줄 수 있는 경기장 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 그랬을 때 강인이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이강인 선수는 그런 선수야. 그러면 사실 그 질문은 요 질문을 위한 떡밥이긴 했어. 형범이가 지금 독일 1부 리그 팀 감독이야. 아우스부르크 감독이야. 아니면 하모크 감독이야. 이강인 선수를 데리고 온다면은 어떤 식으로 쓰고 어떤 식으로 역할 부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동기 부여를 할 것인지 본인이 딱 1인칭으로 딱 이제 감정 몰입을 해서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 흥분되네 벌써. 그 흥분하게 만드는 이강인 선수의 재능은 좀 어떤 면이길래 지금 흥분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이강인 선수가 고개를 들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스루 패스에 대한 성공률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봐. 뒷공간 파고 스루 패스 파고 들고 자꾸 수비수를 괴롭힐 수 있는 움직임을 사이드 선수한테 주문을 하겠지. 왜? 이강인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가진 특유의 패스 능력, 킥 능력, 물론 탈압박, 뭐 드리블에 대한 것도 보지만 그 어린 나이서부터 고개를 들고 우리 선수의 동작이라든지 그런 상황인식을 해놓는 그 능력 그게 가장 높은 건데 월드컵 때 봤잖아. 프리킥 할 때도 그 고개를 들고 순간적인 그 센스, 공간으로 패스를 집어넣는 그 그치. 우리는 지금 이강인 선수가 뭐 마르세유 턴을 하고 드리블을 하고 이런 거를 바라볼 때가 아니야. 그 선수에 대한 경기 능력, 상황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봐야지. 프리킥 찰 때 우리 선수 움직임 다 보고 있고 간접인지 빠르게 할지 느리게 할지 우리 선수가 호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이강인 선수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쉬는 시간이 아닌 거야. 그치.
근데 나처럼 그냥 다 때리는 선수야. 아... 그러면 다 쉬지. 쉬지 그냥. 아이 저 새끼 또 때리겠네. 이러겠지. 아니, 지금 왜 나를 내가 까고 있지? 그런 것처럼 참 그런 능력들을 동료들이 인정하고 팀 스타일이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거. 실제로 U20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강인 선수 형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주장 같은 역할, 마청 같은 역할을 해줬단 말이지. 그거는 피지컬적인 거, 신체적인 거, 드리블적인 이게 아니라 경기 운영적인 거는 선수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아, 얘 경기 운영 진짜 잘한다. 얘 믿고 따라야지. 선수들은 그거 같이 뛰면 팍 느껴지는 거지? 확 느껴지지. 뭐 국내 선수에도 뭐 대단한 선수도 있었지. 예를 들면 뭐 김정우 선수, 김두현 선수, 막 이런 선수들. 아, 뼈정우 형님. 그 막 경기 운영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 선수로서 막 감탄한다니까 같이 게임 뛰면서. 아, 진짜로? 와, 저기서 저렇게 한다고? 이런 있지. 우리 주위에 있는 동료 선수들을 편하게 해주는. 본인이 돋보이지 않고. 뭐 기성용 선수도 마찬가지고. 자,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강인 선수가 어떤 리그를 갔으면 좋겠는지, 어떤 감독을 만났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형범이 얘기처럼 어떤 동료들과 어떤 축구를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